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낱낱이 분석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한 주간 증권가를 뜨겁게 달궜던 증권가의 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증권가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덧센 증권가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증권가 이슈들이 있었지만 가장 주식시장의 화두가 됐던 것은 단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였는데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지 벌써 보름이나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상황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를 일본이 건 지 발동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어섰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이 핵심 부품들에 대한 규제를 걸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굉장히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대응에 분주한 모습인데 우선은 WTO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오늘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고요. WTO 제소는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여론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고 좋은데 워낙 이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다 할 해법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머리를 좀 맞댔어요. 대응책 관련 논의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김현종 차장이 미국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교 통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미국행에 오르면서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좀 중재를 나서주기를 바라는 부분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과도 실무자 협상을 했는데 성과는 역시나 없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란 이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리 산업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서 이런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산전이냐 아니면 중재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본에 출장도 다녀오고 하지만 네. 당장은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어떤 수입 규제를 우리가 당한다면은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바로 일본행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5박 6일간의 이제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여기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걸면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이 이제 명운을 걸고 있는 부분이 7나노 이하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만과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에요.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미리 좀 들여오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예상치도 못했던 소재에서 발목이 잡힌 모습이에요. 이 극자외선 EUV 공정에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한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물질입니다. 이게 없이는 어떠한 이 공정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이 때문에 지금 삼성 미래에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는 제동이 좀 걸린 모습이고요. 뭐 수출 다변화라거나 국산화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대만산을 들여오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순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장을 통해서 좀 급한 물량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그래서 긍정적인 뭐 전망도 있는 한편 또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은 이제 소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수급이 조금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당일에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바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개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반도체주를 좀 더 사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이렇게 사 모으면서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됐고요. 일본이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주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이 출렁거리기는 했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1,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면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왜 반도체주에 집중하고 있죠?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취재 나서기 전에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수급이 어려워진다는데 사업이 어려워진다는데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골칫거리였던 바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황도 덩달아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기대 심리가 매수 심리에 영향을 좀 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생산 물량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업황도 덩달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랜드와 또 그리고 디램의 현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로 수급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재고 관리의 중요성이 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이 규제 이전에도 이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망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뭐 유사한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코멘트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선은 정창원 노무라 금융투자 본부장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너무 많은 재고였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감산이 반도체 가격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신한금융투자 최도원 연구원 역시나 마이크론 추가 감산, 일본의 소재 제재 등의 디램과 낸드의 현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반도체 주가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예측이 다소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일본의 규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된다면 하반기 메모리 수급 개선과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김장렬 상상인증권센터장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디램에 대해서 5에서 10% 수준의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감산을 몇 개월 지속한다면 업황은 단기 반등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디램이나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그 가격 상승 이제 유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런 사태를 앞으로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이제 결국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대일 수입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소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좀 주가가 좀 상승한다든지 이제 기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출 다변화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인 곳이 후성입니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15일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산화를 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호재가 있는 곳이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려고 개발 중인 업체인데 역시나 이달 들어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일본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칭가스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판은 이달 들어서 주가가 5% 넘게 떨어졌고요. 포토레지스트 관련 화학업체인 JSR과 또 신에스화학공업도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박차를 가해서 좋은 소식을 내주면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좋고 국내 네. 반도체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불매운동으로 좀 힘들어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이른바 애국 테마주라고 하죠. 그런 테마주도 지금 생겼다고요? 네,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일본에 가지 않겠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는 불매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애국 테마주로 엮여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모나미와 신선통상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있을 텐데요. 모나미는 대표적인 이제 애국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신선통상의 경우에는 SPA 브랜드 탑10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유니클로를 좀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신제품 테라를 내놓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사히에 대응할 수 있는 맥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 초반에는 이런 애국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모나미나 지금 신선통상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매운동이 바로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애국 테마주에 접근하실 때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뭐 불매운동이 지속된다면 그동안의 대일 무역 적자 뭐 누적적으로 좀 708조 원에 이른다고 지금 보는데 네. 무역 적자가 해소될 수도 뭐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주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불매 운동으로 상당히 또 좀 타격을 입는 예,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쪽에서 수혜를 보면 한쪽에서는 꼭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최근 일본 여행을 좀 가지 않겠다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피해를 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바로 여행주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가 신저가를 새로이 썼습니다. 최근 여름철 성수기인데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계약을 해놨다가 취소하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이 때문에 이 관광,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휘청이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이 바로 항공주입니다.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항공사에는 일본의 비중이 좀 적어요. 일본 노선에. 반면에 제주항공처럼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을 좀 살펴보면 일본 비중이 한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업계에서는 사드 때의 여파가 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주항공 주가 역시나 현재 하락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정치 경제적 변화와 또 증시의 변화 그리고 애국 테마주까지 김혜영 기자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세호의 더 센 기업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분석해 주실 기업은 어느 곳인가요? 네, 최근에 인보사 사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죠. 식약처로부터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고 또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태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 전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회계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 바이오주 또 K바이오라고 부르죠. 이 K바이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보사 사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인보사 사태라는 말씀들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이 골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게 인보사 K주라는 것인데요. 그 2016년도에 이제 임상 이제 3상 시험을 이제 완료를 하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국내 품목 허가, 그러니까 이제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아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이 하나 개발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좋아하고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임상 3상 이제 시험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상 3상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 의혹이 뭐냐 하면은 애초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 인보사의 약품의 주성분이 이제 연골세포였는데 알고 보니 연골세포가 아니고 아, 신장세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또 좀 사실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2019년 3월 이제 국내 유통과 이제 판매를 중단을 하고 뭐 올해 5월 달에는 이제 품목 허가 취소를 단행한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의혹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임상 실험 자체를 이제 중단을 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이미 많은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그 투약 자체도 중단이 되고 판매도 중단이 되고 품목 자체 허가 또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보사와 관련해서요.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를 놓고 사실 제약이나 뭐 식약처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오롱 생명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떤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건지 과연 어떤 카드를 감추고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애써 대안 이제 하고 있겠지만 네. 지금 사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환자들 입장에서 이 쉽게 말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이제 투약을 받은 환자들 입장에서 일단 걱정이 앞서니까 지금 약 그 한 6,700여 명 정도가 지금 회사를 상대로 좀 먼저 또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제 허가받은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용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출국 금지를 당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렬 회장에 대한 이제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이우석 대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까지 지금 신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불똥이 또 어디까지 튀었냐 하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제 적격성 심사를 곧 할 텐데 그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시키는데 주관사 역할을 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기대와 달리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큰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를 처음 출시했을 때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계에 왕좌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인보사가 성분이 다른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한 번에 몰락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기를 친 기업이다 이런 오명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오명인지 그렇죠. 진명인지는 좀 네. 상황이 지나봐야 더 네. 한가름이 네. 나겠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재무적으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대로 참 이 성성장구하다가 갑자기 이제 몰락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좀 상황에 좀 처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원료 의약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그리고 이제 항균제, 뭐 수처리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산 판매하고 바이오 이제 신약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9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코오롱 그룹의 어떤 지배를 받는 거죠. 코오롱 그룹은 지금은 이제 퇴진하였습니다만은 이용렬 회장이 이제 정점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코오롱 주 코오롱이 이제 지주 역할을 하고 코오롱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을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 회사 또한 이제 코오롱 그리고 이용렬 회장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특수관계인이 한 62%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오롱이 한 20% 그리고 또 이용렬 회장이 한 14% 정도 해서 특수관계인이 약 35%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상당히 지금 신약으로서 이제 성성장구를 하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그 약 성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인보사는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998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던 제품이라고 해요. 뭐 한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2017년도에 드디어 29번째 신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리고 나서 뭐 1년 동안 한 1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제품이나 뭐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홍콩, 대만, 뭐 일본과도 접촉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경영 성과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부가 이제 의약 사업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의약 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그 의약 원료 의약과 이제 의약품 중간체를 이제 파는 사업부고, 네. 그리고 항균제, 수처리제 등을 파는 이제 기능소재 사업부, 그리고 이제 이 인보사를 파는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바이오 사업부에서는 큰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사업부에서 이제 주로 매출이 한 600억 정도 일어나고, 또 기능소재 사업부에서 한 653억 정도 일어나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한 1300억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은, 한 그 150억 정도가 이제 뛰었어요. 그건 이제 주로 의약 사업부에서 이제 많이 뛰었고, 그래서 기능소재 사업부도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지는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고수익 고위험의 어떤 특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자금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 인보사가 이제 오랜 시간 드디어 이제 그 노력 끝에 뭔가 결실을 거두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좋았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올해부터 또는 내년 뭐 등등해서는 상당히 이제 바이오 사업부에서 이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뭐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이렇게 기여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예상과 달리 지금 또 큰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뭐 매출이 1300억이지만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246억이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더 문제입니다. 1사분기 지금 2사분기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1사분기만 지금 공시된 걸 보면은 매출이 300억인데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173억이고 또 당기 순손실이 688억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좀 뭐 추측이 된다고 본다면은 이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의 폭이 지금 확대될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보사에 대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함께 동참하기로 했던 일본의 어떤 미쯔비시 탄압의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취소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소송이 들어와 있고 또 먼디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미 기 수령한 어떤 금액 계약금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질권 이제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 파트너들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나 어떤 이런 단기 순손실의 폭이 확대될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분석해 주셨던 넥슨처럼 바이오주의 특성상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이제 다른 사업부의 이익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좀 갉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익이 나려는 차에 그렇죠. 이런 예.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해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좀 사면초가 또 이해관계자들도 워낙에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까지 이제 제대로 검증한 게 맞냐 이런 의혹을 그렇죠. 받으면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운명이 어떻게 좀 판가름이 날 걸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부사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달라. 그 취소를 또 취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소송을 할 계획인데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제조,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충주공장을 정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임상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이제 좀 재개를 하겠다. 그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협의해서 그 인보사의 그 어떤 주성분이 왜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FDA의 허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3상 실험이 이제 계속 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좀 성의를 다시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제조 또 판매를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할 텐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런 행정소송의 성소 또는 미국에서의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속 그 임상 3상 실험을 하고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뭐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존에 투자한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또 잃어버리고 그 주성분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난한 또 시간을 또 버텨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좀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에 투자한 분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손실을 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좀 마무리되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명명백백하게 사실 좀 밝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센 기업 연구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더센 기업 연구소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준비해 주셨던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YG편에서 착하게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코오롱 생명과학 편에서는 정직하게 경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와 관련해서 인과응보 사필 규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한 줄 평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입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 문제도 그렇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와 식약처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했다면 빠르게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외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